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이재명이나 이화영은 쌍방울이 알아서 북한에 송금한 것이고 우리는 전혀 모른다. 경기도는 전혀 모른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화영이 검찰에서 최근에 대북 불법 송금 사건, 특히 300만 불 이재명의 방북비용 관련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사전에 보고했다. 이런 그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그런 취지의 내용을 18일 열린 법원에서 역시 또 확인한 것으로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이화영이 최근에 검찰에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술했다. 재판부에다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로써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상당한 지금 충격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화영이 이재명으로 가는 그 인접한 방화벽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의 부지사 역할을 해오고 핵심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이화영의 이런 그 심경 변화, 진술 번복은 이재명에겐 치명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 800만 불 가운데 300만 불, 즉 이재명의 방북 비용 관련된 부분을 진술을 번복하고 그 혐의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500만 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건 왜 그럴까? 어떤 이유일까?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왜 이 800만 불 가운데 500만 불, 액수가 더 큰 500만 불이 아닌 300만 불에 대해서 이화영이 먼저 검찰에 진술하고 법정에도 그 같은 취지로 해서 변호인들이 확인했을까? 자, 우선 첫째는 이건 뭐 이화영의 지금 처지가 상당히 지금 궁색한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뇌물죄, 이걸로만 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 있는데, 바로 이 800만 불, 이것까지 본인이 다 책임을, 자, 예를 들어서 당하게 되면 그 뭐 처벌이 엄청나게 세지는 것이죠.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야 뭐 자신이 받은 것이고 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800만 불 부분은 경기도 지사인, 자, 이재명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부분이고, 특히 그 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방북비용으로 간 것인데, 이런 걸 본인이 다 책임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처벌이 무거워진다? 아마 감당하기 어렵다.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300만 불을 먼저 건드린 것은 300만 불이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정치인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기업의 돈을 북한에 건네게 한 이 부분은 완전히 이건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재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툭 건드렸다. 이화영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떤 조치를 마련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그 혐의를 벗겨줘야 되겠다. 뭐 이재명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이 다 전개됐던 것이 아니냐.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당신의 지시를 받고 오달 받고 쌍방울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쌍방울이 돈을 냈고 그때 내가 보고를 당신한테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뒤에서 딱 나는 몰라라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화영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갈수록 지금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일단 이 300만 불을 툭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치명타를 가하면서 또 맞보여주기 성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0만 불도 조만간에 이화영이 이거 실토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자, 우선 그 김성태나 안부수가 이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도 결국은 그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한 것이다. 쌍방울도 지금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고, 제3자인 목격자인 안부수까지도 그거 맞다.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쌍방울이 된 것이다. 500만 불. 이렇게 다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국정원 관계자도 그런 취지로 증언을 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에 의해서 그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문제지. 특히 이제 500만 불 스마트폰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 사업입니다. 경기도. 경기도의 도지사는 이재명이고, 모든 어떤 정치적 수혜라든지 경기도와 북한의 사업 관련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인권자, 경기도의 승인권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에 대해서 유죄를 묻는다면 가장 크게 앞장서서 책임을 받아야 될 자가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조만간에 이화영을 통해서
이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씩 내가 털어놓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그런 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과 이화영 사이에 그동안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상당히 그 금이 갔다.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기가 어렵지. 일단 한번 이렇게 딱 균열이 생기고 나면은 진실의 압력,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거세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 균열이, 그 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들 사이에 구멍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의 법적 처벌, 이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것이고, 당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도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인데, 바로 여기에, 이화영이 이제 입을 열므로써, 핵심 관련자가 지금 입을 열므로써, 완전히 지금 이재명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건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제3자 뇌물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제3자 뇌물죄는 검찰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데, 실제 검찰이 그 부분을 검토 중이고, 뭐, 그,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지금 보면은, 자,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가지고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북한에 돈을 건네게 하는 이 부분이고, 결국 그거는, 경기도와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 요거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성남 FC 관련해서 이재명을 기소했을 때도 바로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때는 마찬가지죠. 이 관내 네이버라든지 두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그 소원 수리를 들어준 것이죠. 상당히 특혜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적 혜택까지 연결되는 성남 FC에 엄청난 후원금을 낸이 부분도 결국은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 건으로 기소할 것이 유력하고 조만간에 이재명을 소환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이화영과 이재명 사이에 이제 이미 신뢰의 금은 가기 시작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화영의 입장인 것으로 나오고 특히 이 800만 불은 바로 그 이재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잘도 도망 다녀왔죠. 이화영을 믿고 그렇게 해서 잘도 도망 다녀왔는데 그것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종각에 다다랐다. 핵심 증인인 이화영. 그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방화벽이었던 이화영이 결국은 무너지고 방화벽이 무너지면서 곧바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아주 빠르게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구속영장 청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죄질이 매우 안 좋고 뭐 증거가 탄탄합니다.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에도 점점 더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그거를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증거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증언하고 요번에 나온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재명은 일단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몰려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이재명의 정치적 위기, 그다음에 당내 친명계의 위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당내 또 다른 세력 간의 갈등, 충돌,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상황이다.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잡혔다. 아킬레스건이 잡혔다. 이화영의 진술에 의해서 이재명이 검찰의 손아귀에 올려졌다. 이제 그동안 잘도 도망갔는데 더 이상 도망가기 어려워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